오늘 저녁 메뉴는 해산물 샤브샤브입니다. 알코올 몇 개? 40도? 안 먹어서 끝까지 먹는다고. 끝까지 먹어요? 와, 대단해.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얼마 주고 샀어요? 만동 500원? 한국의 야채 호빵이랑 맛이 거의 똑같아요. 샀어요? 네. 여기 시장 이름 뭐예요? We Hope 시장이에요. 옷 엄청 많네. 양말 2만동 1,000원 주고 샀습니다. 소고기 사려고. 이거 얼마? 175,000동? 4,000동. 무가 4,000동? 대박이네. 이건 얼마? 5,000동. 이거 이렇게 해서 총 얼마야? 6만 원. 이게 3,000원밖에 안 해? 엄청 싸네. 여기에도 한국 라면 웬만한 거 다 파네. 소주도 파는데 짝퉁 아니야? 원래의 친소주? 저희 갈게요. 이따가 저녁 때 봐요. 가자. 안녕하세요. 어디가? 뭐예요? 바닥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 깨끗이 해주세요. 짜자마. 오랜만입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이 여기에 있네요. 와, 이거 삼계탕이랑 똑같은 거네? 약간 한국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음식이랑 비슷하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 장모님께서 요리해주신 점심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옛날에 여기 났던 새끼 고양이지? 우와, 벌써 저렇게 컸네. 춤추고 있어. 우와, 똑똑하네. 맞아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새우가 살아있어. 베트남 처갓집 친척분들과 이웃분들을 초대하여 다같이 저녁 식사를 먹기로 하였습니다. 이거 술이죠? 아, 바나나. 바나나 술 맛있겠는데? 오늘 저녁 메뉴는 해산물 샤브샤브입니다. 여자분들은 다 여기서 식사하시네. 안녕하세요. 맛있겠어요. 막걸리. 막걸리부터 드릴게요. 아, 이거 술이 약하면 착스케. 착스케. 완참. 아, 얘냐? 아, 착스케. 나만 해. 증문 남머이. 만유 투어이. 50살? 진짜? 엄청 어려 보여요. 50살 아니에요? 아, 왜? 컵밥 여자. 여기 앉는데 술 많이 먹어서 병원 보인대. 아, 동안이 비결은 술이구나. 나 술 매일 먹어야겠다. 고모부. 한국 오징어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싱싱해요. 최고 맛있어.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알코올 몇 개? 40도? 베트남 사람들 와, 힘세요. 방님 갈 때 이거 술 조금만 달라고 하자. 술 괜찮네. 이건 막걸리가 아니라 직접 담근 핸드메이드 술. 저희 어머니 한인 어르신. 한국 1월 1일도 쉬고 설날은 3일만 쉬어 한국. 저희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만 더. 축하해. 여자분들 중에 항상 다음에 한국에 오세요. 안 먹어서 끝까지 먹는다고. 끝까지 먹어요? 와, 베트남 사람 진짜 잘 먹어요. 한국은 이렇게 못 먹어요. 와, 체험도 진짜 좋으시네. 이렇게 불리면 여기
여기로 가야 돼? 어. 다른 사람들 집에는 노래방 이게 없어? 아, 몇 명만 있어. 마을 전용 노래방이네? 안녕! 와! 가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바이바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뻐요. 그렇게 처갓집에서의 강렬했던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해장하려고 소고기 묵국 하고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성공! 구름씨가 맛있다고 하면 맛있는 거예요. 응어? 응어? 룩을 가면 했더니 더 이름을 담은. 예전엔 한국은 베트남보다 더 가난했는데 아까 근데 뭐라고 하는 거?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베트남의 전쟁에서 제가 요리한 아침 식사를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어? 빨리 일해. 마피아요? 설거지 해야지. 뭐 이거 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와이프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닭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늘었네. 이상으로 처갓집에서의 첫째 날과 다음날 아침까지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러 투어 다음 이야기. 새해라고 마을에서 캠프파이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여기서 다들 춤 추고 노래 불러요. 장모님이 오늘 생신이셔서 케이크 사러 왔습니다. 다음 영상이 더욱 재미있으니까요 꼭 기대해주세요.